인도판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1000년. 인도에 들어온 아리아인은 처음엔 유목 생활을 이어갔으나, 동쪽으로 근거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토착 인도인들에게 농사를 배우고,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가축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의 터전을 잡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다. 여기가 서쪽보다 비도 많이 오고, 농사짓기에는 더 괜찮은 것 같네. 이 시기 아리아인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철기를 이용해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인더스 강변의 퇴적지보다 비옥하지 못한 땅이라도 철제 농기구를 통한 심경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다. 새로 된 농기구로 땅을 깊게 파서 흙을 갈아주면 겉부분의 지력이 고갈된 땅이어도 깊은 곳에 영양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활 영역이 넓어지자 겐지스강을 따라 도시국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원래 전쟁을 좋아하는 유목민족의 후손답게 도시국가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이합집산을 반복하다가 기원전 600년경에는 대략 16개 도시국가로 정리되기에 이른다. 묘하게도 당시는 중국에서도 춘추 전국시대였다. 도시국가들은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국왕의 힘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국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왕들은 관료제를 도입하고 상비군을 조직했으며, 관리들로 하여금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성대한 국가적 의식을 치른다. 정치적 성장과 더불어 상업과 수공업도 크게 발달하는데, 굴이나 은으로 만든 주화가 널리 유통되었고, 가업을 물려받은 수공업자들이 늘어나 전문적인 장인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도시마다 독점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상인들의 조합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무역업자들은 수레와 배를 이용해 곳곳을 누비며 옷감, 상하제품, 항아리 등의 상품을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팔고 있었다. 또 도시 주변으로 농민들이 마을을 이루며 저수지와 같은 대형 수로시설을 만들고, 모내기법과 우경법 등의 선진 농법을 시행하면서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인도에서는 모내기법과 우경법이 이미 3000년 전부터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모내기법으로 따지자면 인도 문명은 중국보다 2000년, 우리나라보다 2500년 앞섰던 것이다.